짜잔, 닥터 마틴 에어웨어 어떤 신발일까요? 모아봅시다. 스티커랑 뭐 이런 카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엄청 큰 스티커. 이게 지금 하이 백스 딥 블랙 스무스 닥터 마틴 신발이고요. 품명이 이렇게 있어요. 모델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로컬한 거. 바로 이렇게 짜잔. 이게 너무 잘안 보이네요. 높여볼게요. 좀 높여서 워커입니다. 굽이 조금 되는 것 같고 요 포인트. 그리고 나서 부츠 위에 요게 또 포인트. 앞에 잡고 이렇게 뒤에 잡고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에어라고 적혀있고 어쨌든 이렇게 부츠를 내려서 신네. 처음이라서 잘안 내려지는데 이렇게 해서 신고 벗고 하면 돼요. 지금 새 신발이라서 딱딱해가지고 이것도 떼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떼야 되죠. 스티커들이 있으면 나중에 끈적끈적 이렇게 떼고 지금 닥터마틴 세일 중이라서 샀습니다. 세일에서 10 얼마더라? 이게 28만원짜리인데 세일에서 14만 8천원. 하여튼 40% 정도 넘게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샀고 여기 이런 표시 있고 내돈내산입니다. 좀 이쁘죠? 한쪽도 맞아봐요. 이렇게 쓸대로 너무 이제 박스에 발바닥이 딱 있어. 이렇게 발이 딱 막히죠. 이렇게 요 앞에 부분이 이렇게 포인트로 있어서 이게 참 예쁘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나요? 끝이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잡고 벗기가 좋게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운싱 솔리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새 신발이라서 이게 빳빳해서 여기도 스티커가 또 있네요. 이것도 떼야겠네. 그래서 빳빳하니까 뭘 집어넣든지 해서 빳빳하면 빼야겠죠. 이게 소가죽이라서 천연 가죽 소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게 빵빵해요. 250 바닥은 요런 약간 투명한 듯 투명 아닌 듯한 바닥 소재고 위에 고무줄 아니 그 고무 약간 좀 이렇게 나와있네. 잘라야겠다. 이게 약간의 스판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굽이 어느 정도 있고 요렇게 요런 스타일이에요. 예쁘죠? 옷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이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뒤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이 정도만 올리고 신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끈이 자꾸 닿아가지고 요거를 빼면 좋겠고 빼고 이렇게 너무 귀엽죠? 발이 되게 250인데 지금 발이 되게 작아 보이는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되는 스타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신고 다니면 되겠죠. 예쁘죠? 바닥도 괜찮고 여기도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와 있어서 좋고 여기가 짱짱하고 이게 또 늘어나는 이게 고무줄 느낌이 있어서 스판이라서 이것도 또 괜찮고 앞은 이렇게 몽통하게 돼 있고
무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250인데 발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겨울맞이 신발 잘 신고 잘 신어볼게요. 부츠가 하나도 굽이 높은 것만 있다가 다 처분해서 부츠가 없어요. 겨울에 신으려고. 그래서 샀어요. 지금 세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닥터마틴 관심 있으신 분들 내 돈 내 산으로 제가 샀지만 추천합니다. 마무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